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함께하는 선생님 이름은 노승찬 선생님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모두들 잘 들었나요? 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잘 기억하고 있죠? 이제 이 공과에 대한 활동을 해볼 텐데 교회용 공과책 16과 페이지는 33페이지를 한번 같이 펼쳐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1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과 활동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쪽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칸에 있는 그림들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그림들이 굉장히 희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용 공과책 맨 뒤에 보면 이렇게 16과 스티커가 나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뜯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 먼저 이 초록 색깔 사진을 찾아서 붙여볼게요. 그래서 여기 반듯하게 붙여주고. 자, 다음은 이 그림 찾아서 똑같이 스티커 붙여줄게요. 이번에는 이 사진 찾아서 스티커 붙여주고, 다음은 이 사진 찾아서 같이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네 개의 사진을 다 붙였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지금 놀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 남학생이 쓰레기통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밖에다 막게 길거리에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는 이렇게 과자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만 다 먹으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진이고. 여기 이 사진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말씀 듣지 않고 서로 지금 떠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죄를 지은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맞는 기도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친구 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쓰레기 걸리적거려서 그냥 길거리에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이 있거나 뭐 친구가 있는데 나만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 말씀 집중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막 떠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를 지은 친구의 기도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를 놀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놀리고 미워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표시해주고. 자, 이번에는 이 쓰레기 막 버리는 친구 기도문 찾아볼게요. 하나님,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은 요 사진 찾아볼게요. 하나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사진. 하나님,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을 쳤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가 어떤 죄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할수 있는 유튜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가정용 공과책에 있는 이 페이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35페이지 16과 찾아주면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 개의 돌판을 받은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뒤로 짠 돌려보면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공간과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위에 나 가족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죄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는 파란색으로, 우리나라의 죄는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해보래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싸우고 있죠. 그럼 이거는 누구의 죄일까요? 네, 바로 나의 죄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검정색으로 칠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죄는 검정색으로 X 표시를 해볼게요. 자, 다음은 여기 교회에 가야 되는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교회에 가지 않고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갔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의 죄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죄는 파란색으로 X 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X 표시 해볼게요. 자, 다음은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제사상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죄, 그냥 개인의 죄니까 검은색으로 X 표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가 엄청 싸우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죄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X 표시 해볼게요. 자, 여기는 어때요? 사진이 막 동물들도 아파하고 쓰레기도 엄청 많고 까만색 연기도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깨끗하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경을 더럽히고 있어서 나라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죄는 빨간색으로 표시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 X 해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는 동생하고 내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또 나도 아니야 나도 할 거야 이러면서 둘이 지금 하나의 물건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족의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죄는 파란색으로 X 표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실대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씨를 따라 쓰고 기도해 볼 텐데 먼저 여기 용서해 주세요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아직 글씨 쓰지 못한 친구들 여기 그냥 따라서 한번 같이 써볼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우리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를 반성하는 기도를 함께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주 동안도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